기계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계로 만드는 건 이 바늘 틀을 만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찍어. 아, 그래서 하나가? 네, 하나가 나와. 그림은 위에만 차고 뚜껑이 이렇게 손자국이 남았는데 그 손자국은 말린 다음에 깎아내기 때문에 손자국이 남은 것도 괜찮다고 하네요. 얘를 구우면 이렇게 이 정도 커요. 근데 수분이랑 그런 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흙에서 추출, 수분과 얘는 한번 보세요. 비슷한데요? 그런 차이 그렇죠? 없네요. 큰 차이가 또 없는 게 흙이 있고, 요건 차이가 많죠. 이건 아주 틀린데. 그건 확 차이 나요, 거의. 네. 흙에 따라서 그런 게 있어요. 아, 흙에 따라서 수출하는 네, 고령토는 많이 하면 50% 줄어요. 50%? 예, 요만한 것이 줄을 때 요만해져요. 와. 근데 이제 이 부위부위마다 틀려요. 쭈는 수축률이. 깨지.
이런 걸 만들려면 이런 형태로 해서 먼저 굴레 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깎는 것만 전공해요. 굴레 치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우리는 도예가가 이걸 빚으면은 여러 개잖아요. 각기 틀려요, 크기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이런 거를 찍어서 공덕진 저작이 작업자는 미리 들어보고 있습니다. 便宜卖十块钱四斤，十块钱四斤。 트립으로 차 마시는 그릇은
저 인형이 됐어. 我知道。 도깨오리. 그 유명한 도깨오리. 여기 사먹는 모양이네. 이렇게 얇게 싸가지고 먹는 모양입니다. 手抓羊排，这个要15分钟。我去，我。 요거 닭다리 그치? 응? 어? 저거 뭔데? 닭다리 한 거나? 닭다리인데 아주 아삭아삭해 맛있네. 닭이 많네 이거는. 닭발 같네. 닭발. 닭발. 예예. 아이고 이거는 새우. 새우. 이거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이연복이 잘하잖아. 이연복이 작품이야 그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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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